싫지. 여덟 신급. 씨발. 아, 미쳤어. 아, 급하게 보여. 어, 달려가고 있는. 미쳤다. 올린 시간이 달리라고. 야발. 23년 11월 16일. 아, 엄청 늦게 일어났네. 불빛 한참 보고 있다가 눈을 딱 보면 유독 동그라미 불빛이 세게 들어온 데가 있어요. 뭐 개 같은 거야. 저기 진짜 되는 거야? 뭔 개 같은. 아, 개 웃겨.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아, 요즘 날씨가 막 6도고 막 이렇게 갑자기 바람 불고 엄청 추운데 11도면은 많이 따뜻하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꼭 수능이 정답은 아니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안에 인생. 네. 여러분, 저도 수능 저도 그냥 거의 반 찍었어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 저도. 이런 저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살 길이 있을 겁니다. 나도 사는데 여러분은 더 잘 살지. 수능 후기 어떤 옆자리에 어떤 새끼가 20분에 한 번씩 가스 분출하. 야 이거 씨. 이거 좀 너무 신지들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 내가 진짜 공부하는데 옆에서 계속 그 냄새 나면은 이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어? 신지드가 20분마다 궁 쓴다고 옆에서. 보니까 재수생인 것 같은데 알고 그러는 듯. 알고 그러는 듯은 뭐냐? 그러니까 알면서도 한다는 거지. 계속 이모션을 데미지 주는 거야. 푹 푹. 영어 듣기 시간에 좋네. 들어야 되는데 막 푹 푹. 이런 거 경고하면 안 되냐? 경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방구 정도면 퇴실 사유 아닌가? 그러니까 좀 굉장히 거슬릴 것 같은데 나 모르겠네 이거. 수능 채점은 부모님과 함께. 수능 채점은 가족이랑 다 같이 해야죠. 그 좀 느낌이 아무래도 잘 본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소집해서 실시간 채점. 언어 외국어 채점 둘 다 90점대 초중반. 갑자기 어머니 밥하시다 말고 외식 선언. 야 나가자. 어? 아 오늘 기분이 좋구만. 스테이키 먹으러 가자 스테이키. 그리고 1년간 열정을 다한 수리 영역 채점 시작 50점대. 수학 어렵지. 외식 취소. 갑자기 아 뭐 밖에서 먹어 집에서 먹자. 알고 보니 가형 답안지로 나형을 채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채점 50점대. 외식 취소. 진짜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돼서 눈물 날 것 같은데 다시 보니 홀수인데 딱수 답안지로 채점. 개소리. 다행이라고 어머니 우시면서 외식갈 옷 챙겨 입으심 40점대. 그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 오르지를 않네. 아침에 출출한데 할 짓 없어서 근처 고등학교 가서 수험생인 척 가방 메고 주머니에 손 푹 꽂고 교문 가니까 막 애들이 초콜릿도 나 주고 커피도 주고 귤도 주고 사탕도 주더라. 들어가서 벤치 앉아서 까먹고 교문 닫히기 전에 나왔대. 개꿀. 살이 개꿀. 남동생 가채점 하는데 갑자기 방에서 으! 소리 지르는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글쎄요 맛이 가버려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걸 수도 있겠고 너무 기분 좋아서 저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찍은 게 맞아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닐까? 밖으로 내보내달라 수능 포기한 수험생 소동. 아니 그러면 오지 말든가 민폐야 무슨. 저도 수능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보긴 봐야 되니까 그냥 이미 다 찍었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민폐는 안 주고 그냥. 예.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금지곡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웃어 넘기십시오. 자 여러분 자 이거 수능 금지곡이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아닐 수도 있다고. 어? 학원 마치고 가는 길 뭐냐 삼수. 아 기분 더러운데 이거. 재용씨의 가오를 받았어? 삼수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님? 그럴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해. 제인이 밥을 먹었다. 18살에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동갑의 남자친구 존을 애인으로 둔 제인은 생명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맛을 더하기 위한 조리라는 과정을 거친 요리라는 것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미료와 다량의 채소와 버터와 육류를 섞고 10분간 약한 불에 익힌 것을 섭취함으로써 일정량의 칼로리를 얻었다. 위 글의 주제는 제인과 존의 관계. 제인은 밥을 먹었다. 제인의 조리법. 왜 제인은 밥을 먹는가. 제인과 존의 관계는 주제가 아니고 제인은 밥을 먹었다 이거랑 조리법인 것 같기도 하고 밥을 왜 먹는가는 아닌 것 같고 2번 아니면 3번이거든?
제인은 밥을 먹었다. 조리법은 아니니까 밥을 먹은 2번이야? 그래? 2번이래요. 네. 3번 헷갈릴 뻔했어. 수능 2일 전 군대 간다 편지 두고 사라진 장수생 입대 해프닝. 가족이 112에 신고했는데 GPS 추적과 군부대 문의 끝에 실제 입대 확인했대. 수능을 한번 쳐보고 가지. 아무래도 자기가 봐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간 건가? 수능짤 레전드 자동이요. 로또 보면 자동이 당첨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그냥 자동으로 해주세요. 저 공부 하나 안 했거든요. 5일 말 자동으로 좀 찍어주세요. 수능 전국 1위면 서울대 의대 가는데 고등학교 야구 1위면 한화 가네. 야 엠마 부정행위 걸린 재수생인데 엄마가 도시락 가방 주시길래 그대로 받아서 시험 치러 갔는데 국어 끝날 때쯤 벨소리 울려서 국어만 치고 집에 왔어요. 도시락 가방에 벨 엄마 폰이 있었다고? 야 이건 좀 와 별의별 해프닝이 다 있네. 그냥 문제없이 잘 치고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진짜. 근데 저러면 부정행위라 몇 년 동안 수능도 못 봐. 어허 부모님이 뭐 챙겨주셔야죠.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나 상상이 안 간다. 상상이 안 가. 아니요 아니, 저기요 그 지금 뭐 그거 이제 저 그 만약에 그게 막 그거면은 거의 뭐 이제부터는 연을 끊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미친 거 아님? 네, 아니겠죠. 농담. 네 설계야 설계. 여기 한 강사는 자신의 월급을 털어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의 수강료를 직접 대주는 강사가 있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강사는 10년 뒤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인간 강사 최초 구속. 수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의 평가 문제가 유출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이근갑이 구속되기 전에 대치명인 학원에서 현강을 듣고 있었는데 6월 모의고사 유출 소문이 퍼지면서 언론에서도 그의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하며 사태가 커지기 시작하며 안 좋은 소문이 퍼지자 바로 현강 수강생들이 꽉꽉 차게 된다. 6월 모의고사도 유출했으니 혹시 수능도? 라는 뇌피셜을 돌렸던 대치동 아주머니들이 바로 학원 등록을 하며 최단기 대치동 전타의 마감 기록을 세우고 구속된다. 여기 한 근데 강사보다 학부모들이 더 레전드네. 그냥 일단 우리 새끼는 잘 나와야 되거든. 그지? 이렇게 공부에 무슨 걸까 이해가 안 가네. 저도 우리 딸한테 공부 잘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 꼭 공부가 답. 나는 공부보다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데도 가니까. BL 소설 작가 돼서 돈 잘 벌면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죠. 돈 잘 버는 건 장사 없어. BL 소설 작가는 그나마 낫다. 야. 막 어디 아프리카 BJ 막 무슨 뭐 좀 그런 방송 뭐 그런 것보다는 나은데. 제가 어디서 그 다큐 같은 걸 봤는데 어떤 유럽인지 어디서는 그 수업 시간에 그 캐셔 있죠. 캐셔. 그 어떤 마트 가면 앞에서 캐셔 하잖아.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그래서 와 저거 괜찮다. 저런 것도 이렇게 사회를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굳이 캐셔로 우리가 알바를 안 하더라도 그런 걸 많이 만나잖아. 우리가 고객으로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알려주면은 애기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거 왜 가르쳐줘요? 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수봉이 지금 뭐 됐다. 영어 어디 갔니? 영어 어디 갔어? 영어 왜 없어? 3교시가 영어인데 없어. 뭐 영어 따로 신청해야 된다고? 왜 따로 신청한다는 건 뭔 말이야?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신청 안 하면은 그럼 안 보는 거야? 아 그래? 나는 무조건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옛날에 봐서 그런가? 아 그러면 못 보는 거야 이 사람. 아 진짜? 그래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뭐. 어? 영어 잘해서 뭐해? 어? 애국자다 야씨. 태안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찌 서양 오랑캐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겠냐. 흥선대원군 지렸고요. 예, MZ학의 수능 즐기기. 탕후루 입에 물고 슬릭백 챌린지로 주문 입성 점심 도시락에 마라탕 용기권에 옥수수면 흡입 후식으로 샤인머스켓 섭취. 시험 끝나자마자 좌절 말고 부모님과 밥팡 타고 인생 네컷 촬영을 지복이래. 슬릭백으로 교문 입성이래. 아 개열받아. 상상되네. 탕후루 물고 슬릭백 챌린지. 아, 댕댕이들에게 기운받고 수능 치러 가는 학생들. 강아지 기운받아 수능 만점. 아 교문 앞에 강아지 있는 거야? 이건 되게 좋다. 귀여워라.
아유 되게 좋다. 아 너무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귀엽다. 우리 심리 치료사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역시 갓댕이다. 어? 고양이들은 집에서 나무라라 하는데. 농담이고요. 모든 알람이 꺼진 상태. 숙일에서 늦잠 잤다고 하는 새끼들 보면서 멍청한 놈들이라고 웃었는데 그럼 그게 내가 됨. 어떡하냐? 이거 진심으로 재수해야 하나? 타임머신을 만들든지 1년 더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네. 화이팅입니다. 수능 수학 딜레마 모순 100점. 오 수학 좀 할 줄 아는 놈인가? 98점 빡대가리. 97점 빡대가리. 96점 오 수학 좀 하자. 수능 보고 나온 우리 아들이 2015년입니다. 도시락 좋았어.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간식도 딱 적당했어. 컨디션도 좋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야, 수능 끝나고 아, 엄마 더 되게 부드럽게 말하지? 하면서 고민한 멘트인 것 같아요. 도시락 몇 타치냐? 도시락 뭐야 이거? 이거 씨가 아니야? 씨가 자를 때 쓰는 칼이고? 남자는 니코틴만 있으면 된다. 야 인마 근데 너 학생이야. 아 학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재수생이면은 야 씨가 멋있다 야. 일단 기선제 한번 뒤질 듯. 아니 뭐 수능 보러 갈 때 기선제압 해야 돼요? 뭐 격투야? 기선제압을 누구랑 일본 방송 한국 여고생 수능 인터뷰. 아 이쁘다. 국어를 망했어요. 뭐야 지금 이게 근데 한국 여고생 수능 인터뷰 할 때 아 그냥 이쁜 거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올린 거예요? 어? 잘하셨어요. 이번에도 모이칸 아 이분이구나 아까 그 저기 어? 모이칸 빌런 아까 씨가 들고 간 사람. 수능 끝난 후 편의점 풍경. 수능 이퀄은 성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아가예요. 소중. 신분증 검사함. 저거 진짜 무슨 상황이냐. 수능날 학교까지 태워준 부모님한테 큰절 올리는 거임. 한 수험생이 수능날 늦어서 막 안전운전 못하고 버스 기다리는데 한 부부가 학생을 태워줌. 그래서 간신히 고사장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고사장에 내려준 거. 그래서 수험생은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고 부부는 그거 보고 우는 거래. 아싸! 우리 자식! 라이벌 하나 줄었고 경쟁자 제거! 너 1년 가져가마. 어, 1년 동안 또 뺑이쳐라. 수겔 삼수생 야스오 장인의 명언. 삼수생은 야스오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의 찌르기만으로는 바람이 일지 않는다. 검을 세 번 휘두를 때 회오리가 나가는 것처럼 수능이 60일가량 남은 지금 세 번째 강철 폭풍이 시작된다. 60일가량 남은 지금 그때 작심을 하는 거예요? 좀 많이 늦지 않았니? 광주의 한 중학교 동창들이 모여 휴대폰을 이용해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부족한 과목의 점수를 보충해주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건데요. 여기 연루된 학생들은 모두 점수가 무효 처리됐고 부정행위를 주도한 7명의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죠. 아울러 이후 수능 고사장에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 것 역시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1위 공시생 수능 조작 사건. 원래 수능과 같은 큰 시험에서는 시력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시험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홍 씨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에 가서 쓰레기통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로 몰래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득점에 성공했죠.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신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침입했다가 벌미가 잡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전드로 남... 차, 이걸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걸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안 걸린 사람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안 걸려가지고 그 닌자 중급시험 보는 것처럼 안 걸려서 올라가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걸린 게 막 이렇게 막 별 이상한 걸로 다 걸리는데 몇 명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졸업이 힘들 텐데 뭐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막 조별과제 할 때도 양아치처럼 하고 뭐 아 이 이 마크를 알고 있으면 어딘지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수능 적중 수능 문제 특징 국어 작가들도 모르는 내용 영어 원어민도 모름 수학 과학자도 안 쓰는 내용 윤리와 사상 현재 적용 안 되는 내용 법과 정치, 일상생활과 너무 다른 내용. 그니까. 나는 공부 안 해서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저거 전혀 쓸모없잖아. 우리 사는데. 아 진짜 궁금해. 진짜 좀. 수능 끝난 고3들이 지금 하면 좋은 거? 이번 겨울에 운전면허 따세요. 네? 운전할 일 없다고요? 나중에 대학 가서 딸 거라고요? 차 생기거든 그때 돼서 딴다고요? 아니요. 그때 절대 무조건 시간 안 나거나 여유 없거나 면허학원 다닐 상황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수능으로 따주세요. 맞아. 나중에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그때 따려고 하면은 시간 안 나. 그냥 이 한가할 때 그냥 놀지 말고 그냥 운전면허 따는 게 좋아요. 제 주변에도 운전면허 안 따는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그냥 계속 안 따는 상태로 계속 가더라. 이게 나이 들면 오히려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나? 그럴걸요? 제가 운전면허 딸 때가 진짜 편했어요. 근데 그 다음 년도인가 그 다다음 년도인가부터 좀 힘들어졌거든. 남자 일종 보통이지. 안녕하세요. 여자 유튜버 지산준입니다. 이종 보통 하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때 그 어이 학생 여기서 깜빡이만 껐다 켰다 하는 거 시험 보면은 일종으로 올릴 수 있어. 5만원 더 내고 그거 봐. 어? 이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랬거든. 아 5만원이 없어가지고 그거 나 일종도 운전 안 할 건데 일종 왜 필요해 이랬는데 아 그때 딸 거 아무튼 어른들 말은 들어야 되는데 지가 뭐라고 그때. 아 봐봐 이렇게 고3 대1 사이에 시기를 놓쳤다가 계속 면허 딸 시기를 놓쳐서 30살 넘어서까지 면허가 없는 사람만 여러 명 보았다 있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어 진짜. 어릴 때 그냥 확 따놔야 돼. 그래 남자들은 또 군대 가면은 그 이 운전 면허증이 있고 없고가 또 달라. 운전병으로 가면 좋거든. 좀 거기서 운전도 좀 배우고. 수능 영어지문. 흑인인의 자전거를 훔쳤어. 레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저의 이륜 수동 운송 수단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였습니다. 한 호모사피엔스 개체가 자신의 위치 변경을 통해 수동 조작형 다방향 회전 수단을 취득하였으나 미국 성문 법률에 의거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개소리야 씨. 아, 진짜 거지 같아 영어. 수능길에 올라온 육수생의 장문의 후기글. 6년간의 수험 생활을 마치며 수학 시간이 너무 아프더라. 머리만 좀 아픈 줄 알았는데 갈수록 심해졌다. 세상 붙잡고 덜덜덜 떨면서 시험 쳤대. 토할 것 같았대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까스로 고사 본부로 갔대. 너무 아프다 내보내달라. 근처 하수구에서 막 토했대. 근데 왜 그런 거야? 그냥 이때 아픈 거야? 근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심리적인 거라고.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몸이 뭐 감기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이 압박감이 심해서 뭐 공황장애 있듯이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좀 더 그런 것 같아.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이게 압박감이 커지잖아. 그죠? 뭔 말인지 알지? 그냥 한 번 하고 에이 난 다른 거 하지 하면 되는데 계속 이제 더 매달렸으니까 더 이제 이 힘든 게 있으니까 그게 더 왔나 보다. 제 생각에는 그 야스오처럼 뭐 세 번째 칼날에서 뭐 바람이 나온다 거가 아닌 것 같고 마지노선이 제 기준에 내 딸이 만약에 재수한다고 하면 재수까지도 오케이. 이수까지도 오케이. 근데 삼수는 이제 조금 야 너 다른 거 해 이럴 것 같아요. 가능성만 있으면 저는 삼수까지. 가능성이 있었으면 이수에 이미 했었어야지 않나 싶어. 삼수까지 할 것 같으면 그냥 다른 거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진짜 한 문제로 의대 떨어졌다가 삼수에서 가는 경우 아 그런 건 해야지. 그러니까 삼수를 시키는 경우는 뭐냐 정말 안타깝게 진짜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하면 더 할 수 있겠다고 그 뭔가 판단이 딱 섰을 때 그럼 이거는 좀 해봐도 되겠다 이러는데 내가 봐도 이 점수가 0 아닌데 이걸 한다고 하면 아니지. 그건 아니고 피해가잖아. 아 요즘 너무 무섭다 야. 아니 여기 교문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이제 부정타기 씨. 부정타 아우 싫어. 수능 1교시부터 망쳤을 때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시간 내에 다 못 풀었다 그러면 최대한 잊어야 돼. 마인드 컨트롤에서 기억에서 지워야 돼. 그지. 근데 수학까지 망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영어 준비해야겠지? 아니요. 그건 재수예요. 수학을 망했다? 그러면 재수한다. 예. 거기까지는 마인드 컨트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임. 출근하면서 방출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수험생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집에 가져놓고 저온으로 맞춰둔 온수매트 안에 묶어둡시다. 라고 네, 귀엽네요. 2023년 수능 전국 꼴찌 올 9등급입니다. 왜 수능 전국 꼴찌는 인터뷰가 없을까? 네, 자, 바로 수능 전국 꼴찌고요. 올해 수능 본 거 맞고요.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네. 아니 이거 일부러 정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찍으려고 4만원 내고 아침 일찍 가서 9시간을 갇혀 있었다니. 대단한 게 저 성적표 받기 위해 수능 원서 접수 비용 4만원 내고 수능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험장까지 간 다음 탕구까지 친 게 대단함. 누가 봐도 컨셉인데 그거에 이렇게 힘을 쏟은 거에 존경의 박수. 목표가 고려대라던데 에헴 저 아이가 가문의 희망일세. 고3 추석 설날 무슨 일이야? 우성 대학제인 김고3은 사약을 받으라 득보잡대 갔다구먼. 예,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DC에 소속하신 고3 수능 잘 봐라 화이팅. 내년 수능을 지금 몇인데 6회를 하고 있어. 아, 올해 수능 말고 내년 수능 지금 DC에 접속한 사람들 고3은 죽지 않아요.
다만 대가를 치를 뿐. 곧 입시에 돌입합니다. 그래 3수 4수 5수 6수 7수 하면은 계속 죽지 않는 거야. 고3은 면접, 학생 부교과, 수능 최저, 생기부, 종합, 자소서, 정시. 하지만 정시가 어렵잖아. 말만 쉽지. 이건 나눠서 도트뎀 들어보는 거고 이건 한 방에 맞는 거잖아. 수능 칠 때는 674일 금방 갔는데 지금도 금방 가겠지. 겠냐? 수능 후 흔한 고3고실. 와 이제 대놓고 자요? 저는 노트북 가져가서 롤 했어요. 야 나랑 시대 차이 오지네. 우리는 그냥 영화 틀어줬어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딱히 그냥 만화책 보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다 체험학습 쓰고 학교 안 오면 체험학습이 뭐죠? 나는 수능 끝나도 그 개근상 받으라고 무조건 보내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 그래? 아 닌텐도 들고 가서 마리오 했어? 시대 차이 오지. 나 때는 말이야 뭐 게임기가 이런 것도 없었어. 노트북 가져와서 야한 게임 화면 공유로 하는 크레이지한 놈이 있었어. 맞바 개 때리고 싶다. 야 쓴 계셔. 용수 교장실로 와. 용수 들 계자. 에, 때리고 싶긴 해. 때리고 싶긴 해. 보내야 한다. 고3 담임 보내야 한다. 수능 보러 휴가 나온 군인이다. 어떡하냐. 12월 23일로 미뤄졌대. 이거 아니 진짜 어떻게 함. 현재 고3 긴급 이벤트 내 시험지를 찾아라. 왜 지진 때문에? 아 이거 일주일 미뤄져가지고 아 다 버렸는데 다 버리는 풍습이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경건한 마음으로다가 이 백업 플랜을 다 해놓으란 말이야. 그 하드디스크 왜 백업 해놓겠어요? 그 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백업 해놓는 거란 말이야. 나도 혹시나 싶어서 안 버렸다가 그 다음에 또 씀. 진짜 당연. 아 다음에 예. 어떻게 될지 몰라. 수능 망한 수험생들 지금 신청하면 세 달 뒤 초고속 입대 가능하다. 기자님 진짜 씨 기자라고 개열받게. 아 개열받게 진짜 씨. 그래서 기사 내용이 뭐예요? 좀 어 뭔데 좀 보자.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산주님의 가호를 받고 수능 대박하고 왔습니다. 산주님의 돈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어? 딱 이제 돈 많이 벌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영상 볼 때가 숨 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제 영상이 좀 여러분들 수능 열심히 공부할 때 도움이 됐습니까? 이제 그럼 나한테 은혜 갚아야지. 돈통 해야지. 농담이고요. 예.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수능생이 몇 명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 보신 분도 있겠고 못 보신 분도 있겠고 저도 재밌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살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을 겁니다. 잘 보신 분도 축하하고 못 보신 분들도 뭐 저기 수고하셨습니다.